찜닭을 시킬 걸 그랬나? 나 머리. 머리. 풍선 한기팬 가입 너 고마워. 오늘도 저희가 밥솥사치 팩을 올까 아시들이 추천해 추천해 저렇게 안 사람 지금 아주 잘 주시니까 닭볶음탕을 받쳐합니다. 야무지게 먹어야지. 잘 먹겠습니다. 냄새 좋고. 대왕고추 스티커 하게 맛있어? 다 고마워. 감자 맛있고 야만덕 스티커 한게 맛있어? 다 성태고추 빼자면 한 개인가 넣어? 고마워. 내가 그럼 진짜 먹방 시작을 하잖아? 그럼 그때부터 존나 별풍선에 스티커 한 개씩 도배 존나 해. 먹는 거 존나 방해해. 여기라 얘들아. 이거 나 오늘 첫 끼야, 첫 끼. 사랑스러운. 아, 입속에서 느껴지는 이 닭. 닭의 향. 너무 좋다. 얘들아, 망설이지 말고, 지금, 빨리 너희도 시켜. 아직 늦지 않았어. 치즈 진리 별풍선 한 개 횡가 넣어. 고마워. 부천공립 별풍선 게 나을 때마다 황금 보지. 감자만두 별풍선 게 횡걸구먼. 안민이 비번은 다였다. 나 잡아. 이건 2만원. 2만원. 왕주의 실핀 별풍선 11개. 1 더하기 1은? 섹시. 고마워. 수공 스티커 한 개 맞어? 다 고마워. 릴렛릴렛릴싸 별풍이 넓게 핀 가입이다. 고마워. 어, 미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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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 어? 저기요 저기요 미소님 항구 쭈쭈 별풍선 3개 뽀뽀 나눠서 먹어.
저 사람 맨날 내 방송 들어와가지고 말도 없이 막 그냥 보기만 하고 막 가고 내가 막 매니저 주면은 갑자기 쳐나가고 막 그러고 도대체 왜 그래요? 나한테 왜 그래요? 왜 그러시는 거야? 막 이렇게 맨날 들어와 있어. 맨날 들어와 있다? 그래서 내가 막 어? 들어왔네? 그래서 매니저 막 주잖아? 그럼 나가. 그때 다시 들어와. 내가 부름 막 쌩까고 왜 그래요? 아, 내 방송 보면서 자요? 웬일이야. 진짜 좋아하나봐 나. 어, 저 미친 개 씹또라이 같은 새끼야 지금 뭐라고 씹으리는 거야. 저 병신 같은 년이 저게 니가 내일 너가 외출할 때 너의 고양이의 목을 딸 거다. 그리고 방문 앞에 머리만 딱 놓을 거야 라고. 미친 개 호구 같은 새끼. 저런 새끼들은 진짜 왜 사니? 어? 왜 살아? 또라이 새끼야. 그리고 이 닭들은 요 안에 이렇게 내장 같은 거 있잖아. 이 까만. 이게 존나 맛있어. 요즘 우리 미수님 오시면은 인사 좀 해요. 오빠 왔다 반겨. 스티커 한 개 없어? 자, 고마워. 아, 뜨거. 아이고, 배가 배부른 게 순순 배부른 게 헬바 인 안티 스티커 한 개 없어? 자, 고마워. 되게 덥다 날씨가. 아. 장면은 찜닭이 이렇게 찜닭. 집밥 밥은 너랑 가 1-1은 섹시. 고마워. 집밥 밥은 선 22개 2-2는 섹시. 왕자 실핀 밟은 22개. 일단은 귀함이야. 헐. 아, 진짜 먹고 있는데 존나 방해들 해대네, 진짜. 아, 우리 미선님 밟은 100개. 너나 처먹을 돼지야. 고마워요. 그리고 우리 니팬 밟은 33개. 힘들어. 3-3은 섹시. 고마워. 뭐라는 거야. 존나 섹시한데. 그냥 야식집에서 시킨 닭도리상이야.
아, 우리 니펜벨 풍선 44개. 그리고 실핀 44개. 4 더하기 4는 귀요미. 4 더하기 4는 섹시. 응수증 반풍선한 게 너무 좋아. 존나 섹시하거든? 헐! 헐! 울 것이 왔다! 울 것이 왔다! 도하기 오늘 아 쉽고 안 걸었어. 너무 야하면 안 돼. 얘들아 미안해. 너무 야하면 안 돼. 미안해 얘들아. 그만해. 리벤버블 어색해. 6 더하기 6은 섹시 맛있습니다. 배달의 민족에서 시켜. 어플 배달의 민족밖에 안 써. 초코머핀 한 조각 시켜놓고 빠밤밤. 7 더하기 7은 섹시 버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? 6까지밖에 모르는데? 7 더하기 7은 섹시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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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그만합시다. 아, 새 걸 숨겨놓은 거야. 있어, 원래. 작업망에 냅뒀어, 지금. 안 참신했어? 한번 연구해보자, 우리. 강제 실패 스티커 두 개 맞춰다 하구만. 나 이거 오늘 첫 끼야, 첫 끼.
아, 왔어. 얘들아. 별풍선 쓰면은, 이모티콘 나오는 거 있잖아. 그거 이번에 또 생겼더라. 난 내 방에서 본 적이 없는데 딴 방에서 보니까 있더라. 아, 뭘 유도하는 거야.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야. 그냥 생겼다고. 생겼다고. 응? 살아있네가 있더라고. 살아있네. 내가 입술이 터가지고, 이거 매운 거 먹으니까 너무 아프다. 안민이 별풍선 5개 맛있어 먹어. 아직까부지까 별풍선 한거 생각했구만. 애기별이 스티커 한거 맛있었구만. 야, 나 그냥 얼굴 딱 보면은 몇 살 같아 보여? 아, 우리 니팬 밟은 69개. 69. 내가 또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. 너? 너 날 처먹어. 고딩 안 가냐, 고딩? 나 고딩 안 갔대? 아, 69세 갔다고요? 아, 존나 감사합니다. 진짜 고등학생 같은데? 고등학생 같지 않나? 진짜 징하게 생겼다. 네 얼굴 새끼야. 자기소개하지 말아 이 새끼야. 내일 면접 보러 가니? 왜 여기서 자기소개 연습을 하고 있어? 거울 보고 해, 거울 보고. 안녕하세요, 저는 수험번호 2번 징하게 생겼습니다. 양념 묻었어?
안민이밥 우선 10개 넣어놔쳐 먹어. 나 가슴 때문에 안 되는 거 알지? 가슴이 뭔 상관이야. 문법 없으면 인국계 생각 너 고마워. 맛있다. 나 밥 두 그릇 안 먹을 거야. 다이어트 할 거야, 나. 좀만 먹을 거야. 약속 있어서, 약속 있어서 또 나가야 돼. 나는 지금이 아침이야, 지금 아침. 이게 첫 끼라니까? 오늘 12시 넘어서 일어났어. 오늘 왕중에 대주 스티커 50개 맞다, 다. 원래 나처럼 밤 일하는 사람들은 약속 시간이 거의 새벽이야. 방종하고 막 이런 식으로. 나도 밤 일이잖아. 저녁에 방종하잖아. 왕주에 자지 스티커 한 개 맙소사 그러면.
맛있다. 맛있다. 왕진님 닭도리탕 시킨 곳 앞 글자만 알려줘. 나 연신내 사는데. 아, 여기? 여기. 진. 에이든 별풍선 한 개 뱅가입니다. 내가 보쌈집은 맛있는데 알고 있거든? 야, 연신내 한다고? 너 여자나 남자냐? 아, 우리 샤넬님 별풍선 3개 뽀뽀. 넌 따먹으면 고맙습니다. 샤넬님, 남수 오빠 방송했어요? 닭껍데기 맛있다. 아직이요? 근데 왜 여기 와 있어요? 역시 먹방계의 미인은 왕주님. 잘 먹었다. 무늬아 별풍선 10개 넣어놨지 먹어. 더 먹고 싶은데 진짜 참아야 돼. 아, 다이어트 해야 돼. 식이 조절 중이야 지금. 원래 이제 원래 먹던 거에 반만 먹으려고. 그러면은 그리고 운동 좀 하면 살 좀 빠지겠지?